보물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제 나와도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서 언제 나와도 행복한 곳? 항상 그 일주가 일모를 담으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각종 SNS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 바로 제주죠.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트레 페스티벌 속으로 고고! 이른 아침에 공항. 여행 가방을 든 이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무슨 일로 모이신 거예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주 안틀의 시상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유튜브 부분으로 참여해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제주여행 포스팅 공모전에는 사진과 영상, 일러스트를 비롯해서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을 공모했는데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개성 있는 제주 영상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영상만 봐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죠? 이렇게 MZ세대들의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제주 안틀에는 국내 최대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입니다. 네, 안트레라는 의미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제주로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좋아요라든지 긍정 반응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천만회 정도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제주의 매력을 알리는 알려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관광협회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일행은 팀별로 나눠서 다양한 형태의 제주 팸투어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한 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곳, 바로 도내의 한 글램핑장인데요. 럭셔리 감성에 낭만 가득, 자연이 품은 동화 같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의 하루라면 제주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우와, 귀엽다. 귀엽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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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차를 타고 주변 풍경 투어에 나섰는데요. 와, 참가자들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홍보대사나 수상자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직접 제주도 풍경도 한번 보고 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 오신 김에 힐링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제주의 풍경도 즐기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특별한 미션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에서 SNS 홍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들 토대로 그림 그려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정말 그림 같은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콘텐츠 구성이 마구마구 떠오르시나요? 가을 억새길을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마음 한가득 새로운 에너지도 충전시켜 보는데요. 이제 콘텐츠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들답게 바로바로 사진 촬영에 나섭니다.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너무 예쁜데요? 우와!
여기네요. 여기 보통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곳을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 제주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느낀 마음들 새로운 콘텐츠로 많이 많이 알려주실 거죠? 이렇게 갈대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많이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좋은 영향도 받고 그런 게 다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램핑의 귀염둥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너무 귀엽죠? 직접 장애물 넘기 시범도 보여주는데요. 녀석들 재롱에 지켜보는 이들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한 참가자는 직접 체험에 나섰는데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이 맞나요? 한 손님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 손님을. 놀라운 친화력을 보여준 이분. 이곳 글램핑장에 조련사로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진짜 꼭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강아지들 너무 귀엽고 진짜 가족들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즐거웠던 팸투어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안트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주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 반응 수가 누적 3천만 회를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홍보되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사진으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의 네트워킹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오늘 제게 가장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준 크리에이터들을 시상하고 내년 제주 홍보를 이끌어갈 홍보 대사들을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에 정말 감사하게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제주 사랑해 주시고요. 특별히 뭔가 제주도를 위해서 꾸미는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감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감동을 느끼시고 또 제주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번에 특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마다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제주. 1년 365일 사계절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멋지게 담아서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제주 안틀에 옵서예.